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목포와 신안, 장흥 등 전남 서남권에서도 후보들은 마지막 1분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존심을 걸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원도심을 집중 공략하며 막판 표몰이를 시도했습니다. 집권여당의 힘 있는 시장이 침체에 빠진 목포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강력한 후보 김종식이를 반드시 선택해서 어려운 우리 목포 살려갑시다. 민주평화당 박홍률 후보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펼치며 평화당이 호남의 적통 야당임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목포의 미래를 바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한 사람이 안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 건의드립니다. 전남 서남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포진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바람이 거셉니다. 목포와 진도 강진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고 신안과 장흥은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싹쓸이와 터파 사수를 내걸고 여야 무소속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전남 서남권. 서남권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과 평화당 무소속의 승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